나는 너를 바람이라고 했다. 됐다. 그만해. 이제 시작해. 잘 끊으셨어요. 수다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친구들과의 수다처럼 가볍게, 때로는 동료들과의 수다처럼 조금 깊이 있게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 2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며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란과 페이스북의 페이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 함께하는 분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창작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야막이라는 싹이 나고 있는 생감자입니다. 수문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쥐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왜 다들 자기 이름만 내? 나 야망이 야망을 없어. 돋보이게 하려고. 희망이라도. 희망도 없어. 네, 오늘은 볼프 애를 부르 이름도 어려워. 나는 이거 이 사람 이름을 이번에 처음 제대로 불러본 맞아요. 것 같아. 보통 에를르 부후 막 이렇게 부르고. 나도 겨우 외웠어. 네. 맞아요. 오늘은 볼프 에를부르후의 책들을 가지고 수다를 떠보겠습니다.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공공입니다. 아 진짜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한 5, 6년 연습한 것 같아요. 그 볼프 있잖아 볼프 뭐 이러면서 볼프 에를부르후. 근데 이름이 예를부르후라고 쓴 경우도 있고 부르후라고 쓴 경우도 있고 좀 이분도 발음에 따라서 한글 표기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책들이 다 검색이 잘 안 돼.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분은 1948년생이십니다. 독일 부퍼탈에서 태어나 에센의 폴크방 조형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 광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에스콰이어, 뉴유, 슈테른 같은 되게 유명한 잡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1985년 첫 그림책을 그렸는데요. 제임스 에그레이가 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가 바로 첫 그림책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림을 그릴 당시에 볼프는 아들이 막 태어났을 때라고 해요. 그 아들에게 아빠는 그림책 작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그 뒤로도 어린이 책 제작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아동도서의 작가로만 묘사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그는 콜라지와 간결한 선으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을 구사하며 삶의 의미나 죽음과 같은 어려운 철학 실존적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많은 질문과 답 속에 삶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며 그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 있다고 늘 대답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자전적 모습이 많이 담기는데요. 개가 무서워요는 6살 난 아들의 모습을 담은 것이고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캐릭터에는 자신의 모습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전달은 굉장히 간결하지만 시니컬한 그의 캐릭터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전 세계에 널리 모방되기도 했대요. 아, 이런 그의 작품들에 대해서 디자이트라고 하는 신문에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세기와 20세기에 있던 예술적인 스타일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하고 있다라고 평했으며 정작 그는 어른의 세계를 통해 아이의 세계를 통해 어른을 그린다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에 듀셀도르프 대학 교수를 시작으로 98년서부터는 부퍼달 전문 예술대 교수 로 지내고 계시는데 지금쯤은 은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은퇴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48년생이시면 지금 70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1993년에 나스 베렌분데르라고 하는 곰의 호기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독일 아동 문학상을 타고 98년에 나라라 꼬마 집박이야로 네덜란드에서 수여하는 골든 스타일러스라고 하는 상, 그 다음에 다음에 개가 무서워요로 같은 상을 탔어요. 다 아동 문학상이고요. 2000년도에 새로운 ABC로 트로이스 도르프 그림책상, 라가치상을 동시에 탑니다. 2003년에 생각을 만드는 책으로 구텐베르크상, 독일 아동문학 특별상, 2004년에 커다란 질문으로 라가치상, 2006년에 안데센상을 타고 2017년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탑니다. 불과 작년에 타셨어요. 상금 제일 많은 상. 제가 전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7억이었나? 아, 그 정도 되죠. 지은 책으로 내가 함께 있을게, 개가 무서워요, 못생긴 다섯 친구, 나라라 꼬마 집박이야, 청어 열 마리 등이 있고, 그린 책으로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생각을 만드는 책, 아무도 몰랐던 곰 이야기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로 다룰 책 네 권을 정했는데요. 뭐 압도적으로 사실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가 유명하긴 하지만 본인이 글 그림 다 한 책으로 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질문, 나라라 꼬마 집박이야, 개가 무서워요, 내가 함께 있을게를 멤버들이 각각 소개하겠습니다. 맨 처음 커다란 질문부터. 아, 배틀북에서 나온 커다란 질문. 아, 연달아 공공님이 또 나오시는군요. 아, 네. 제 목소리가 좋잖아요. 정체를 이제 슬슬 본색을 이제 드러내는 건가요?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요. 어떤 아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 축하하면서 이 아이의 형이 얘기를 해줘요. 넌 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러고선 이 아이한테 또 고양이가 얘기해줘요. 넌 가래랑거리는 소리를 내려고 세상에 온 거야. 조금은 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비행사, 그 다음에는 새, 그 다음에는 뚱뚱한 아저씨, 그 다음에는 숫자 3. 숫자 3은 언젠가는 새까지 셀 수 있을 테니까. 뭐 군인, 심지어는 바위도 나와요. 바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여기 머무르려고. 무생물과 생물이 모두 어떤 한 아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시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 존재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나의 질문에 많은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그런 책입니다. 결론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앞으로 더 많은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커다란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말이야. 그러면서 노트 같은 게 하나 나와요. 독자 보고 너의 존재에 대해서, 너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써봐. 라면서 끝나는 거죠. 워크북은 아닌데요. 사실 이 책이 지금 라가치상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 전시가 있었어요. 그 시공주니어에서 미술관을 파주에 운영을 한 게 있었어요. 헤이리에. 거기에 한번 그 원화전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1층에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의 원화도 같이 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원화는 의외로 작지 않았던 걸로 기억나고 그 원화 전시를 한 계기가 됐던 게 안데센상을 타서 그 안데센상 타면은 원화전이랑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원화가 훨씬 그 질감 같은 게 막 느껴져서 그런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라 꼬마 집박이야. 나라라 꼬마 집박이는 숨은 곰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운을 좀 내주세요. 네. 감기 걸려가지고. 아, 맞다. 슈퍼파워. 네, 여기 주인공은 마이어 부인이에요. 마이어 부인은 걱정이 되게 많아요. 걱정이 아닌 건데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걱정거리를 만나요. 힘없이 축 늘어진 새끼, 꼬마 새끼. 새끼. 꼬마 집박이를. 꼬마 집박이를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걔를 살리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로지 얘를 키우기 위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얘를 이제 막 키워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고 같이 막 기뻐하고 있는데 얘가 그 식탁 모서리에 올려놨는데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얜 새였지. 얜 날기를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른 새들은 이제 어미 새들이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얘는 가르쳐줄 어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그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앉아있다가 처음에 날아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먼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묘한 기운을 감지해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요. 새가 그걸 보더니 막 자기도 발버둥을 치고 같이 나는 걸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뭐야? 끝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꼬마 집박이라는 게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하고 싶은 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몰두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휙 날아오르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신내림이 온다든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이라고 본다면은 그 생명을 이제 자기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누구도 부모가 돼본 적은 없어요. 처음으로 부모가 돼보는 거잖아요. 뭐 둘째 셋째일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동이니까 그럴 경우에 아이가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는 결국 그 엄마나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개가 무서워요. 2007년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고 원래 원본은 1993년에 출간되었었네요. 줄거리를 살짝 말씀드리면 개를 무척 좋아하고 개에 대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알고 있는 네오나르트라는 꼬마가 주인공인 이 책은 네오나르트가 개로 변했던 이야기입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느 정도 보여. 그렇죠. 변했던이래. 뭔가 다시 돌아올까? 네. 매일 아침 일어나 멍멍지짐의 하루를 시작하는 네오나르트는 늘 개처럼 놀고 행동합니다. 가족들은 평범하지 않은 그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오나르트는 어느 날 길에서 개를 마주치죠. 엄청난 개구장이었지만 개가 무서워 그만 엄마 목에 매달립니다. 그 뒤로 개가 너무 무섭고 세상이 온통 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잠을 못 들던 어느 날 밤 요정이 나타나 네오나르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네오나르트는 개가 되고 싶다고 하여 얼룩무늬가 있는 커다란 개가 되는데 행복함도 잠시 다시 무서움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이번에는 개가 됐더니 개가 아니라 사내 아이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또다시 네오나르트는 잠을 못 들게 되고 그때 요정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소원을 다시 들어주는데 자 이제 나도 다람쥐니처럼 네오나르트는 어떤 소원을 빌게 되었을까요? 하면서 책이 끝납니다. 이런 즐거운 책이었구만. 아니 근데 개 입장에서 보면 사내 애들이 되게 무서울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걔네들은 막 진짜 거침이 없잖아요. 그쵸. 막 귀도 쭉 잡아당기고 막 엄청 귀찮게 구니까 개 입장에서는 사내 애들이 엄청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내 애들은 어른 입장에서도 다람쥐가 내가 함께 있을게를 아 나랑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본인이 골라놓고 그러니까 집에 하나 있더라고. 너무 단순한 주거를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부터 우리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대체 누구야? 왜 내 뒤를 슬그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와 드디어 내가 있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라고 해골의 얼굴을 하고 체크무늬 외투를 입고 검은 튜립을 들고 있는 모습에 죽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놀라면서 지금 나를 데리러 온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라고 묻자 그동안 쭉 나는 내 곁에 있었어. 만일을 대비해서? 라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독감에 걸린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죽음은 우리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죽음은 죽음만 아니라면 꽤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둘은 연못에도 같이 가고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나무에도 올라 연못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 주 한 주 흐를수록 우리는 연못에 가는 일도 드물어지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우리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그런 우리를 무그럼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안고 강으로 걸어가 우리를 무리에 띄우고 살짝 밀었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우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끝입니다. 죽음도 삶의 일부였다는 이런 심오한 책을 제가 알려드리게 됐네요.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되게 거대한 어떤 가치관의 어떤 명제를 딱 보여주기보다는 모든 존재는 되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 같아. 안정적인 캐릭터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되게 완벽하고 되게 안정적이고 뭐 사랑받고 뭐 이런 캐릭터보다는 끊임없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들을 부각을 시켜놓고 그 불안정함이 계속 유지되는 게 계속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그냥 이런 삶의 다 존재야.
뭐 커다란 질문 같은 경우에는 무생물에도 그런 삶의 존재의 이유를 막 부여하잖아. 재미로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갖는 시각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책상도 아유 얘가 정말 오래 살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책상에도 뭔가 인칭을 부여해 줄 만한 그런 평상시에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이 좀 느껴져. 그림을 그려서 더 그렇겠지만 그 커다란 질문에서 죽음이 네가 사는 이유가 삶을 사랑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되게 찡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의 모습이 내가 함께 있을 게 그 죽음의 맞아요. 모습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 네, 벌써 여기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도요? 커다란 질문이 2005년이고 내가 함께 있을 때가 2007년인데요. 제가 적어온 걸로는 외국판 건으로 여기에 적힌 커다란은 2003년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아,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 그래서 이상했어. 그 커다란 질문 배틀북에서 2004년에 나왔는데 구글에서 찾은 저기 외국판 건이 2005년인 걸 해주고 아니 왜 배틀북에서 먼저 나왔지? 그래서 근데 외국 애들은 그때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거나 쇠를 더하면 그 쇠를 더하는 해를 계속 찍더라고. 남겨.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초판 발행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되게 헷갈려. 어쨌든 이건 2003년. 얘는 심각해. 어쨌든 이게 나중. 네, 이게 나중. 2005년. 이 아이가 먼저. 아, 이 아이를 말하면 안 되지. 또 아, 커다란 질문이 먼저. 그러면 이게 먼저 나오고, 디자인이 됐구나.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죽음을. 오리도 나와요. 같은 오리가 그냥 나와요. 저 사람이 해골을 그리면 늘 저렇게 그리지 않을까요? 왜 디자인 그러니까 그렇지 오리도 이거보다 그렇지. 좀 정성스러워 그리 정성스러워 오리도 좀 더 정성스럽게 그리 땡땡이 무늬에서 줄무늬가 됐네 옷이 이제 해골이 똑같은 이제 같은 캐릭터가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아, 오리도 그렇고 근데 나는 네. 커다란 질문에서 오리가 글쎄 난 할 말이 별로 없는 걸 그 오리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잖아 삶에 네. 대해서 그게 이거 생긴 것도 똑같다 야 저거 오리로 가. 어 여기 함께 있을 거라 너무 똑같다. 근데 여기에 나는 그 초신타에서 왜 심표 겨루 같은 번. 거 있잖아. 네. 어 중간에 한번 리듬 바꾸는 거 그렇게 아. 느껴졌어.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갈 만해. 그치. 왠지 존재 이유가 있어야 돼. 뭐 이런. 꼭 그런 거 생각해야 거지. 돼. 뭐 이런 느낌. 기법이 그 드로잉이나 이제 종이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막 칠하고 뭐 자르고 붙이고 이런 네. 행위를 막 하잖아요. 근데 저 시대 때 저런 작업을 진짜 많이 했었나 봐요. 그 누구야 그 사람? 우리 저번에 토마토? 에리칼도 그렇고 토마토는 좀 더 나중 아니에요? 사라 파넬리. 근데 사라 파넬리는 근데 나이가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거. 많지는 않아. 이분보다는 훨씬 60년대생인가 그런 것 같아. 이보나도 콜라주 많이 그러니까 그 전 시대 유럽에 저런 콜라주나 텍스처 만들어서 하는 행위가 유행이었나 싶어서 그냥 에리칼도 그렇고 그 원화를 보셨으면 이게 진짜 이렇게 오래서 붙인 네, 거예요? 네, 아, 네. 컴퓨터로 작업한 게 아니고 네, 네, 저, 그렇더라고요 저 사람 시대 때 80년대 후반에 컴퓨터로 저거를 콜라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이제 조형적인 감각이나 이분도 면분할에 대한 어떤 느낌? 여기에서 면이 차지 하는 어떤 조형성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건 있어요. 더군다나 되게 간결하잖아요. 어떤 다른 묘사들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그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의식한 그림체? 이렇게 그리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만화처럼 그리는 느낌이잖아요.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우리 보면서 이것도 쌍배야? 막 이러면서 약간 펜으로 컬러풀하게 아동물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나 봐. 비슷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원래 일러스트레이터 할 때 어떤 그림 그렸는지 모르지 않아요? 원래 일러스트레이터 할 때. 그치. 광고할 때. 그러니까. 뭔 일을 했을까 모르지. 다 했을 것 같아. 아 이거 저거? 되게 잘 나가는 분이셨네. 엄청 잘 나갔대. 그래, 엄청 잘. 독일 사람인데 미국. 에스콰이어 이런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때는 근데 동유럽에서도 잘 나가면 에스콰이어 쓰고 막 그러는 거 같아. 아니 근데 그런 거보다 이분이 어쨌든 조형예술학교에 계속 교수로 계시면서 작업을 해서 그런지 작품에 대해서 약간 좀 의미론적인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단순히 와 필드에서 계속 작업만 하기보다는 연구도 계속 해야 되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난 이 장면 커다란 질문에서 네.
권투 장면. 이 장면에서 여기서 흑인이 나왔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다양한 인종들이 나오게끔 하고 싶고 또 첫 작업으로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를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이 약간 사회주의적인 어떤 시각의 독일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들었던 것 같아. 볼프 에르루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청빈한 생활? 그러니까 선비였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청빈. 아니, 청은 아니고 비나구나. 약간 그 작업실에 가보면 약간 젠 스타일로 해놓는 거 있잖아. 아무것도 안 붙여놓고. 뭐 그렇게 신문기사에 약간 그렇게 묘사가 돼 있고 본인의 작업만 이렇게 간결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이 생활 자체도 좀 간결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 글 쓴 인터뷰 같은 데에서 봤을 때 근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막 조각조각 나 있어서 내가 옮길 수는 없었고 근데 난 이 부분에서 이중적인 게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의 책 안에 흑인을 넣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면서도 권투 선수로 넣었다라고 하는 게 좀 편견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지. 사실은 뭐 세계 내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것도 되게 편견이라고 하더라고. 흑인들을 백인 상류 그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자라고 같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했을 때 그 능력치가 떨어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왠지 흑인들은 민족성이 뭐 이런 거 같아 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인간이 정말 편가르고 되게 못해 처먹은 거지.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기 이익되는 대로만 행동하다 보니 인간이란 게 결국이니까 내가 저래도 되겠잖아. 커다란 질문이 커다란 질문을 주네. 권투선수 장면이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고 장님이 나오는 것도 되게 특이했어요. 장님은 아이한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짠했어. 나머지는 뭐 바위 조금 인상적이었고 구성도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든 게 어떤 아이가 생일을 맞잖아요. 사실은 질문은 나오지 않잖아.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라는 예를 들면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원고 처음에 질문이 없고 딱 본문 시작하자마자 넌 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형이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고선 각자 계속 이 애한테 뭔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잖아. 말도 안 되게 뭐 조종사는 넌 구름과 입맞춤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야. 막, 나 무서운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각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데 사실 질문은 없고 마지막에 그 질문을 생각해보게끔 좀 만들어주더라고. 이 말들을 도대체 왜 했을까?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라는 말에 대한 답인가 보구나. 그렇죠. 우리 옛날 어릴 때 생일 축하할 때 노래 있었잖아. 왜 태어났니? 나만 그거 생각한 게 아니구나. 대답했대. <나도 그때. 웃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어쨌든 답을 내리지 못한 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유 각자 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왜 태어났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도 고민이잖아. 난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지 뭘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러는데 아니 그 뭐 그런 그게 정답이긴 해. 그게 정답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어떤 그런 건 확실한 게 다른 존재하고는 조금 다 다른 것 같아. 인간이. 인간이요? 살짝.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어떤 무형의 것을 계속 기록해내는 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드러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돌고래가 대화를 하면서 바닷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돌고래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까지는 알아낸 거죠. 근데 그들이 기록을 남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현재로서 우리가 아는 선상에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어떤 존재는 나는 인간이 현재 좀 유일무이한 그런 면에서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왜 이런 행위를 할까라고 조금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그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동시성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활동을 하고 할 때 물론 나로서는 굉장히 작은
담임이고 아무도 간섭을 못한다 그럴까? 뭔가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것 같아도 뭔가 그 무형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전자기파적인 무슨 파동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알 수가 없거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별 생각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생각나듯이 자기 친구한테 아 근데 뭐 만났던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 되게 웃기지 않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뭔가 자기 마음에 딱 킵하게 됐어.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서로 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증명할 수, 그 파헤치면 증명할 수는 있지만 알 수 없게 건너가는 영향력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아빠 한 얘기야. 시크릿 주의자거든요. 우리 아빠 시크릿 주의자. 시크릿을 성경으로 알고 있는 시즌은 맨날 너는 긍정적인 생각 안에서 네 에너지가 이렇게 된 거다. 네가 아픈 거는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네가 이렇게 됐다. 그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스위치 전환을 맨날 해라 맨날. 어우 진짜.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나한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거라고. 아버지도 딸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지 도대체. 어? 우와. 시크릿을 이런 식으로 캔다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래. 나 요즘 긍정적으로 살라고 노력하잖아. 아유. 그럼 나는 막 5만 군데가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부정적인데? 기다려봐! 곧 오나? 아니야, 근데 우리 생감자는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되게 단순해. 맞아, 그런 거 있어. 벌써 단순해. 아, 단순하면 잘 안 아파. 맞아요. 단순하면 작업도 훨씬 더 잘 되더라고. 그런가? 괜히 복잡하게 생각. 생감자 그런가? 아, 원래 평상시에 복잡해요. 신나나고. 아, 신나나고. 네. 뭔가 네. 있는 듯한 작가인 척. 그렇지. 너무 깊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부러 자꾸 안 하려고 하지 생각을.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본인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하는 거지. 행복한 거네. 행복 얘기 나오면 또 움찔하네. 근데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지만 이 사람 책은 좀 들여다봐야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선택하는 작가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그냥 애들만 보고 막 좋아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함께랑 커다란 질문 같은 경우도 저번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누구 작가지? 누구? 저번에 누구지? 니콜라우스 하이데바우? 아닌데? 아니. 마달레나 마토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였죠 그게? 시간이 흐르면. 네, 시간이 흐르면 외장장치, 외장기억 그것처럼 저런 질문, 뭐 내가 함께 있을 때 같은 경우랑 저 커다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진짜 애들이 보고서는 뭔가 확 공감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 내가 함께 있을 때 같은 경우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근데 네. 내가 지금 방금 서치해봤는데 튤립이 우리한테는 튤립이 없잖아 제목에 네. 근데 원래 원제는 오리 죽음 튤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튤립이 뭔가 이유가 있나? 아, 혹시 독일에서 뭐 죽음과에 뭔가 영향이 있나 그러는데 죽음에 관한 영화에 관련된 거나 이런 튤립을 쓰기는 하네요 명칭에. 그러니까 뭔가 검은 튤립 그러면 뭔가 장례식이라는 어떤 의미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이탈리아에서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뮤지컬로 되어 있네요. 네. 내가 함께 있을 게를 그래서 춘천 뮤지컬로요? 춘천 공연 예술제인가? 왜 춘천에서 하는 예술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왔었대요. 이탈리아 팀이. 보고 싶다. 어떻게 멋있을 것 같아. 되게 모노드라마 같은 느낌일 것 같아. 왜? 뒤에 와서 막 여기 있었어. 가자. 근데 죽음이 저렇게 묘사되고 가자 뭐 이런 말 하면 그거는 내세가 있다는 뜻 아니야? 그게? 근데 이 작업에서 이 작품에서는 죽음이 저렇게 캐릭터화되어 있지만 저거는 죽음의 개념이고 사실 그렇죠. 이 얘기 자체에서는 저승사자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이고 사실은 전혀 내세에 대해서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있다더라. 오리 지옥이 있다더라. 오리 지옥. 아, 오히려 아니 그거는 오리가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죽음은 얘기 안 하잖아. 생각하는 거잖아. 맞아. 그 너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 죽음도 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엄청난 유물론자야. 맞아. 맞아요. 유물론자인 맞아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죽음과 현실 삶을 굉장히 분리해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안 좋은 개념처럼, 그러니까 터부시하고 있죠. 그렇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무덤이나 납골 같은 하여튼 이렇게 죽은 사람을 뭐 이렇게 도는 곳을 굉장히 멀리서 사회에서 되게 격리시켜서 안 보이는 데다 두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 때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 이러는 거 보면 집값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기 마련인데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 분리시켜서 요즘 죽음도 병원에 가야 죽잖아요. 맞아. 집에서 사망신고 꼭 받아야 되고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법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 심장마비 같은 경우는 경찰에 줬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 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하면서 이제 뭔가 죽음을 본인들이 경험하고 이렇게 곁에 계속 있는 느낌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행위 자체가 안 슬픈 건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거였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뭔가 생각 안 하게끔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현실을 살아라라고만 하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니에 대한 고민을 사회적으로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일부러 사람들이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소비 행위가 되게 좀 많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불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인도 있더라고요. 같은 나라 봐봐. 다음 생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생은 뭐라 그럴까? 어쨌든 열반에 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쵸. 이 존재 자체가 무로 돌아가는 게 맞나? 인도의 종교가? 윤회잖아. 인도는 윤회고 그쵸. 원래는 그쵸, 그 윤회, 나오긴 윤회의 한데. 윤회의 틀을 깨야 되거든. 그치, 깨야 되는 게 해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해가는 그 생이 계속 반복되잖아. 그 이 생에 대해서 그렇게 부자여야 되거나 맞아. 그렇게 악다구니 치며 살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게 근데 지금 삶이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인도는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 뭐 이런 쪽 얘기하면 그 카스트 제도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논리. 그 맞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야 이게 생이 니네가 여기서 지금 열심히 살면 다음 생이 괜찮아지고 하니까 너네들은 지금 받아들여라라는 이제 자기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쪽 인도 쪽은 이제 윤회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불교가 이렇게 많이 뜬 이유가 그거는 이제 해탈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교는 그래서 이제 그 왜 우리 부처가 이제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서 해탈 그러니까 지금 윤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끊고 가야지. 다시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야지. 그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나는 볼프의 약간 삶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좀 동의하는 바가 더 센 것 같아요. 네, 지금 있는 현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해서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소위 요새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잖아요. 몰랐어? 방탄소년단이 아니야.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사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꽤 오래됐는데 이름만 들어도 왠지 나랑 안 맞아. 영향력이 없어 우리만. 선하지도 그거는 않고. 반대로 맞아. 내가 삶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는 존재.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맞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긴 거야. 온라인상에서 이제 외국 무슨 공익 광고 같은 거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거네. 이렇게 뭐가 지나가는데 누가 한 명 도와주면 뭐 폐지 주워주는데 도와주면 그 리어카 끌고 가던 사람이 다음에 또 누굴 도와주고 뭐 이런 개념인 거지 뭐 내가 좋은 영향을 끼치면 사람들이 내가 이제 누가서 괴롭히면 이제 걔가 또 다른 애 괴롭히고 맞아, 악한 뭐야. 영향력. 겁나는 게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분이 세고 거리로 멀고 다가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서로 집단 자체가 굉장히 작고 사실 이 안에서 어떤 질서를 가느냐가 되게 중요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정보가 소통이 돼서 사실 좀 무서워. 여기에서 어떤 돌연변이가 생길까? 어떤 변종이 생길까? BTS가 아니야. 걔네들은 변종까지는 아니고. 야 그만 얘기해. 우리 거기다가 BTS 걸자. 많이 먹을 거 아니야? 너무했나? 그게 저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얼마 전에 그 무슨 저기 뭐 원할머니 보쌈에서 50% 반값 할인했다가 욕만 뒤지게 먹어. 누가?
원할머니 보쌈에서 행사를 이제 원데이 무슨 50% 할인을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한다고 했는데 미친 듯이 사람들이 몰렸다가 막 시스템 마비되고 막 가게는 막 줄을 막 몇 시간씩 쓰고 근데 막 떨어져가지고 못 주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행사라고 해놓고 욕만 뒤지게 먹고 우리 서브웨이도 1 플러스 1 했거든요. 경찰이 왔어. 동네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매, 막, 줄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슨 온라인상에 길이... 보니까 뭐 한, 제가 지금 한 시간 넘게 정말. 섰는데요. 뭐 이제 들어갑니다. 막 이런. 내가 그걸 보면서 나 진짜 어이가 서브웨이 그 빵이 해봐야 한 5,000원 뭐 할 거 아니야. 아니 되게 비싸. 그래 6,900원 막 이래. 비싸. 아 그래봐야 만 원 넘겠어. 그렇지. 나도 먹어봤어요. 서브웨이 왜 이래?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 그걸 서브웨이 먹어본 일인. 그러니까. 그거를 한 시간 넘게 기다려가면서 뭐 참 신기하더라고. 신기하죠. 어. 사람 심리란. 어. 그러니까 그걸 굳이. 서브웨이 평상시에 되게 한가한데. 네, 엄청 한가해. 난리 났었어. 잠깐 경찰이 왔다니까 난 깜짝 놀랐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좋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네. 이게 나이 들어갈수록 더 좀 이렇게 뾰족해지는 것 같아. 어렸을 때는 그냥 막 멋모르고 이러고 다녔는데 나이 드니까 좀 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말을 해야 된다는 게보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내 삶의 자세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을 해야 될까? 뭐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 짠한 거잖아. 우리 이제 죽음을 계속 생각하게 돼. 왜냐하면 꼬맹이들이 죽음 생각해봐 얼마나 깊게 생각하겠어.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다가오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 수박을 몇 번 더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왜 그래? 여름에만 먹잖아. 수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몇 해를 더 수박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진짜? 수박 먹을 때. 그럼 수박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그래도 아직은 맛있어. 근데 우리 남편이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나이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옥 하고 쓰러져서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나이라고. 나는 그게 이해가 돼. 사람들이 뭐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40이 넘어 보니까 체력이 어떻게 떨어지고 아무리 이게 한데도 정말 일은 더 가중이 되는데 그만한 여유 시간이 없어지면 몸이 허약해진다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거야. 어렸을 때보다. 그러면 나이를 10년 더 먹고 10년 더 먹을수록 어떻게 체력이 떨어지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니까 아 몇 년 안 남았겠구나. 그리고 건강검진 받아보잖아? 그럼 뭐 옛날에는 안 보이던 지수들이 자꾸 보여.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정말 내가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언제쯤 이렇게 아프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곁에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죽음이. 그러니까 뭐 어릴 때 이미 세상을 등진 친구들도 꽤 있으니까 주변에 보면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잘 못 느꼈다가 교통사고로 뭐 초등학교 때 친구가 죽었는데 그럴 때는 뭔가 슬프긴 하지만 죽음이라는 게 나한테 다가오는 현실이라고 안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주변 가까운 지인이 세상을 등졌을 때는 이게 그냥 아 제가 죽었구나가 아니라 저게 이제 곧 나한테도 다가올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는 그 많이 가잖아요. 매주 그게. 죽잖아요. 매주 뭐 노인들도 그러니까. 있고 40대도 맞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우리 40대 저희 언니는 또 뭔가 직책이 있으니까 장례식을 매주가 거의 한 달에 한 세 번? 매주가 거의 엄청 가요. 카톨릭에서는 이제 연도라고 해가지고 그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종교인 각각 돌아가시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되게 많이 가요. 저는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사는 1인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냥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아, 내 노년의 삶을 좀 걱정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되게 느리고 답답하고 둔해 보이는 저 동작들이 나한테서 이렇게 발견되는 걸 보면서 맞아 그러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되면서 맞아. 그런 게 느껴지지 막 죽음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계단 조심조심 내려가고 옆에 막 난간 이렇게 붙잡고 자꾸 내려가고 막 내려가고 아니 이게 눈이 옛날같이 잘 이렇게 또렷하지가 않으니까 이 계단이 되게 무섭더라고 이제. 그러니까요. 노안도 생기고 하니까 막 안경 들고 막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 글씨가 왜 안 보여 그랬는데 제 눈에서도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글씨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책은 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 늙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었지 죽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 요즘 이상한 사건들 많잖아요. 이상한 사건들. PC방 그런 이마트를 갔는데 내가 귤을 한 박스 들고 있었어. 근데 이게 고개를 돌리냐 그거를 들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탁 치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아우 자기가 다쳤다 이거지. 아프다 이거지. 내 상자에 자기가 다쳤다. 근데 눈을 딱 들었는데 문신이 팔에 막 쫙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부딪혔으면 뭐 아니 그 사람이 와서 부딪혔는데? 나 되게 굽신거렸다니까. 무서워서. 진짜 되게 무서웠어. 근데 요즘에는 문신이 꼭 깍두기 뭐야. 형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팔 전체 있었다니까. 양팔 전체. 멋으로도 그렇게들 하던데요. 그래도 뭐 어쨌든 사회적 통념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식의 사람들이 주로 문신을 많이 하니까 부담스럽긴 하죠. 뭐 봤을 때. 그러니까 근데, 뭐 어색하진 않지만은. 여기 개가 무서워요나 나라라 꼬마집박이야. 아 넘어가는 거야? 죽음 얘기하다가? 아니 넘어가야지.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문신 얘기 나와서 네. 그런 옛날에는 우리가 편견이 있었잖아. 그쵸, 사실 많이 지금 있었지. 홍대에는 정말 많아. 그냥 낮에는 네. 러닝셔츠 입고 그냥 찍찍찍 뭐 이러고 있는 애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양아치나 건달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뭐 예술적인 행위를 하는 애들인데 낮에 시간이 이제 널널하니까 그러고 나오는 거 보면 나도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 깜짝깜짝. 그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진짜 아프대는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약간 사회적인 편견을 갖는 애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소외자 같은 거 본인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걔네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적인 요소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은근 사람들이 다 되게 많아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름이나 이런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해도 맞아. 근데 저만 해도 헤어스타일이 되게 저는 빡빡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작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빡빡머리를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진짜 신기하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시원하게 밀어봤으면 좋겠다. 걔네는 수염도 잘 못 기르고 이러니까 맞아. 네. 그런 상태에서 저만 해도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빡빡머리라는 이유로 되게 뭔가 의심의 눈초리 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굉장히 예의 바르게 산 편이어서 길도 되게 이렇게 교통질서도 되게 잘 지키고 이런 편인데 그냥 빡빡머리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게 이해는 돼요. 흔치 않은 상황이고 저런 머리를 했다는 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은 뭔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드니까 삶의 태도가 외모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긴 해. 조금 귀차니즘이 많으신 분들은 좀 뭐 옷을 헐렁헐렁 입는다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평상시에 조금 게으른 사람들은 뭐 차려입는 것조차도 귀찮으니까 추리닝을 입고 나온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 이러면 아, 이 사람 조금 이 삶이 좀 무질서하구나 혹은 조금 이렇게 뭔가 정리정돈이 잘 안 되시는 분이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맨날 회색 티셔츠만 입고 아, 나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반영 안 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걸로 막 차별하고 막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또. 근데 뭐 이제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냐. 전부를 볼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편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몇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릴 때가 있고 대화를 나눴을 때도 그 사람의 약간 말에 초점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약간 핀트가 계속 나가는 그쵸. 사람들 대화를 할 때 핀트가 계속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 막 찔려 막 언나가고 되게 이상한 대답하고 헛소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랑 성향이 안 맞거나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거지 이 사람이 선하다 뭐 혹은 선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런 거를 함부로 내리면 안 되는 거 몇 가지의 단초를 가지고 그거를 나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 그게 안 돼 잘 몇 가지 안 되는 정보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거든. 전 지금도 잘 안 되던데. 그게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선입견을 안 가지려고 막 그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람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다
판단을 내려서 결론을 다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성적인 행동을 이제 발휘하려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왜 개개인은 되게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정말 악한 쪽으로 흘러가면 정말 굳건한 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세상이 나쁘더라도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선입견 없이 사상을 차별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다수는 저랑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 것 같아. 지금이 그나마 가면 갈수록 뭐 차별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아 저게 나쁜 것 같아. 나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그냥 차별을 하고 막 그랬으면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네. 조선시대 신분사회나 뭐, 뭐 거의 천년 이상을 신분사회로 살아오고 지금도 신분사회가 있는 지금도 계급이 있고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는 계급 그러게 걔가 무서워요 랑 관련된 얘기 같아 막 하는 다행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 역지사지잖아요 애가 뭔가 우리 엇나가는 흐름을 갖다가 붙이는 어, 막 갖다가 붙였어 이 통합 붙였어 어. 근데 나는 저 얘기 되게 좋았는데 아.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그건 웃겼어요. 이렇게 우리 딸이 저기 개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김새는 좋아하고 개라는 존재 자체는 좋아하는데 무서워서 다가가질 못해요. 아 귀여워 그러면서 아 귀여워하는데 말은 귀여워하는데 멀어져. 근데 그래서 그냥 개가 무섭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그 근데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게 난 당연한 것 같아.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도 개를 키워보고 뭐 그러긴 했지만 9년 10년 정도 개를 키웠었거든. 개가 그냥 아 따뜻해서 옆에 있으니까 익숙해지니까 사실 괜찮은 거지. 지금도 동물 있잖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르는 존재. 어 모르는 존재를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라는 게 조금 쉽진 않아. 어 낯설어 살짝. 그 나는 바다 되게 무서워하거든. 스노우클링을 하는데 어 스노우클링은 그 표면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물고기 많은 데에서 이제 이렇게 스노우클링을 시켜주시더라고. 그래서 만져보래. 그래서 잡을 수는 없고 사실 이렇게 막 치거나 만져볼 수는 있잖아. 너무 탄력 있어가지고 난 깜짝 놀랐어. 맨날 죽은 생선만 보다가 쫄깃쫄깃 먹으면 이렇게 나를 탁 치고 가는데 힘도 굉장히 세고 그 이런 근육의 어떤 그 힘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낚시 안 해보셨어요? 낚시 해봤는데 이렇게 만질 직접 만질은 어 별로 없잖아.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있잖아 먹이만 채가 안 물리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서 나는 먹이 주러 왔어요. 이래서 바늘이 일자 아니에요 강태공처럼. 오, 나는 시간을 낚으러 왔다. 어, 나는 근데 너무 그게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걔네들 사냥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 아주 별로야. 그냥 어, 탈 그 어떤 즐기는 걸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게 회도 좋아하고 생선구이도 좋아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점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때로 지어서 살아가지고 힘이 있었던 거지 사실 그럼. 하나하나로 놓고 정글에다 놓으면은 생존 금방 예, 죽을 만한 그런 약점을 가진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입견이라는 게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는 알지만 생물이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경계심을 일단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왜 통계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바탕이 돼서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왔던 거라 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체계가 있다라 그러면 그게 옳다라고 믿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 시간이나 그러니까 그런 게 옛날에도 오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게 막 마녀 사냥하면서 예를 들면 서양 사회에서 한 여자를 막 궁지에 몰아가지고 마녀다 이러면서 막 화형시키고 그런 게 옳다라고 믿었던 시기가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도 보면 빨간 머리 되게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하고. 쌍둥이 태어난 것처럼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쌍둥이도 뭐가 있어요? 어, 쌍둥이는 되게 많이 하나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았잖아. 되게 저기 안 좋은 징조라고 하면서 불길한 징조라고 하는 거. 그렇구나. 동화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이 재밌대.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갑자기 완전 이제 이런 내용이랑 상관없는데 개가 무섭다는 게 약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동물 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개야? 아니요. 뭐야? 1순위가 뭔지 알아요? 모기. 응 맞아요 모기예요. 2순위가 그치. 파리인가? 그럼 파리야. 아니, 진드기. 아니에요. 아 이런 고양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야? 어. 인간. 그리고 3위가 뱀이고 4위가 개였어. 오, 개 때문에 사람이 되게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물어서요?
물은 광견병 때문에 옛날에? 광견병도 포함되어 있고 물렸다가 광견병이 그래서 뭐 갑자기 불현듯 그래서 정말 개가 무섭다. 근데 압도적으로 먹이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중량 숫자가. 근데 저 개가 유전적으로 그 인간에게 붙어서 살아야 우리가 훨씬 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선택한 종 중에 하나래. 그렇죠. 유일한 종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유일해요. 그러니까. 고양이보다 훨씬 더. 고양이는 아유. 근데 키워봐도 아유. 고양이 왜 귀엽지 애완종으로서 인간하고 같이 상생해야 우리가 유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선택한 진화된 종이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늑대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늑대가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는 하는데 주인을 잡아먹지 않고 자기가 배고파도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종으로 변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자기가 무서워하는 존재로 자기도 변하면 안 무서울 줄 알고 변하잖아요. 나는 그것도 참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자기가 돼본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안 무서워졌는데 그쵸? 그러니까 대신 그랬더니, 또 다른 예, 게 그쵸. 이제 사내 아이가 돌이요. 서로 두려워하고 있어. 결국은 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뭐 약점 없거나 살기 절대적인, 편한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네. 거지. 좋은 책이네. 좋네. 다 좋아. 아니 근데 그림이 우리한테 별로 친화적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뭐라 그럴까 재밌어.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잖아. 나는 그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되게 장점인 것 같아.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 보면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 주제 자체가 되게 여러 생각을 낳는 어려운 주제라서 그렇지 사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되게 명확해. 오히려 되게 단정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면 나는 이 나라라 꼬마 집박이야 같은 걸 보면서 약간 어른의 약간 태도나 아이를 기르는 양육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저 사람이 자기의 심리적인 약점을 극복하는 이야기도 그거를 잘 살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 그러면서 약간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어떤 걸 볼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도 틀린 면도 있지만 정말 이게 포인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조성경 선생이 쓴 파랑새도 똑같이 나는 법을 가르쳐주거든. 멧돼지가 새한테 네. 다른 존재가 가르쳐준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멧돼지를 죽여. 근데 여기에서는 날 수 없을 것 같은 인간이 집박이랑 같이 항상 날아다니는 생활에 대해서 결론을 내잖아. 정말 다른 거야. 나는 지점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네.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이 아이의 능력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함께 날고 함께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성장하고. 길이 있어. 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서는 한없는 희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약간 서구적인 시각과 한국적인 시각 그 부모나 그거 내가 봤을 때 조성경 선생님이 어머니를 기리면서 약간 네, 쓴 얘기라고 내가 네. 들었거든. 그러니까요. 어머니하고 왜 꼭 희생을 해야 하는지 아니, 물론 뭐 모든 관계가 네. 희생이 없이는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냉철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해야 되고 뭔가 늘 그런 함께하면 좋겠지만 함께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친구 관계나 그런 것도 그렇지 않아? 그렇죠. 거기에 좀 지치게 되면 이제 혼자 살아야죠. 아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희생하는 것도 있잖아. 맞아. 그런 걸 희생이 내가 멧돼지였네. 내가 멧돼지였어. 아니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게 부모든 아니든 인간관계가 있는데 자식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랑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타인과의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건 조금. 어쨌든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그렇죠.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물리적인 것들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그게 희생이라고 하면 뭐 희생일 수도 있는데 뭐 볼프의 말을 비루자면 이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살아가려면 뭐 예를 들면 50만 원이 필요해. 그리고 50만 원은 예비비로 남겨놨어. 예를 들면
이 모든 어떤 물리적인 마음 씀씀이를 떠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110만 원을 들여서 부양하고 모셔야 된다라고 약간 생각할 그거를 정말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자기 능력치의 이상의 것을 해내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지만 되게 선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 근데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정말 배려고 같이 살아가는 거지. 이걸 해서 하기 위해서 막 오버하고 나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자식을 키우면서 그게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나는 자식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자기 삶을 다 버려서면서까지 자식한테 뭘 올인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별론 것 같거든요. 그런 삶이. 근데 주변에 보면 금전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자식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 그러니까 자식의 삶과 나의 삶은 좀 떨어뜨려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애가 대학교 가면 그래서 왜 엄마들 같은 경우 우울증 오는 경우가 되게 많대며. 그러니까, 허탈하지. 응.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20년을 탈탈 털어서 애를 대학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면 이제 내 인생 돌이켜 보면 20년 동안 애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그 20년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거기서 또 시작되는 것 같아. 뭐 어떤 거기서 다시 대학교 보내고 나서 취직시켜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가정생활도 돌봐야 되고 그게 맞아, 끊임없는 봐주고. 숙제라고 딱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없나?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인 거야. 상생할 수 있는 자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자기의 잡이고 자기의 어떤 철학이야. 다 때려치고 엄마랑 애랑 비슷해야 돼 성향이. 그래 이제 애가 그러니까 애는 정말 막 그 성공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은데. 그치 엄마는. 자, 뭐 그런데 가. 막 이러면 진짜 안 맞는 거잖아. 그치, 안 맞아. 맞아. 그 그러니까 부모는 막 시키고 싶은데 애가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러면 애는 스트레스 받는 거. 근데 막 둘이 상생이 돼서 막 부모도 시키시고 얘도 막 성공의 욕구가 막 미친 듯이 불타오르면 미친 듯이. 그게 100% 맞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 비슷한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오버하지 않고 정말 가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아 근데 진짜 힘들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전혀 그런 쪽으로 가족들과 대화를 한 적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기에 내 장래 희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 잘했다며. 아 근데 그렇다고 깊게 뭔가 가족들과 뭐 꿈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니까 나도 그런 거 없는데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근데 우리 때는 부모님이 맞아, 그런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미대는 못 가게 했지. 그런 건 있었지. 좋겠다. 네. 나는 미대밖에 갈 데가 없구나. 성적이 안 돼서 철학과를 가겠다고 하니까 약간 살짝 반대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취직 안 되는 과들은 그래. 다 반대했어. 철학과는 반대하죠. 배고픈 과인데. 반대했는데 굳이 막 큰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철학과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게 엄마가 약간 살짝 마음에 안 들어했어. 그냥 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가장 높은 그렇죠. 학교에서 갈 수 있는 과를 정했으면 좋겠는데 딸이 무조건 철학과를 뭐 1순위에 두고 학교를 고르니까 그때 당시에 학교 철학과 있는 학교가 40개 대학밖에 없었거든. 지금도 많이 없어졌어 철학과가. 그러니까 철학과를 그치? 가려면 정말 높은 대학 아니면 그죠. 이름 없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야. 지금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 철학과가. 철학과 뭐 근사한데.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다녀보니까 나는 되게 재밌었어. 가고 싶어 했고 나는 되게 재밌었는데 철학과가 어떤 거를 딱 가르쳐 주진 않아. 아,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직업에 들어서서 혹은 들어서기 전에 어떤 단계들을 봤을 때에 나는 되게 질문을 찾아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런 거를 학교에서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 끊임없이 생각하고 막 얘기하고 토론하고 뭐 그때 또 분위기가 좋았거든. 7명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조교수까지 전부 다 합쳐서 7명의 교수가 각 분야별대로 한국 철학 무슨 철학 무슨 철학 해가지고 계셨는데 그중에서 4명인가가 새로운 젊은 교수로 바뀔 때 내가 1학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젊은 선생님들이 정말 의욕에 막 이렇게 차셔가지고 안 가르쳐줘도 되는 걸 막 가르쳐주고 경쟁적으로 연구실을 개방해서 애들을 막 워크샵 활동을 막 하게 하고 랩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번에 대학원 간 애들이 되게 많았어. 난 예전에 무한도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신해철이 서강대 철학과 나왔잖아. 그래서 로망 너 멋있다.
쟤는 저래서 뭘 맛을 저렇게 멋있게 하는 건가? 막 어렸을 때에는 오히려 스킬이나 어떤 그러니까 스킬 기술 거기에 막 집중을 해서 그게 뛰어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그 안에 깃든 생각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철학과는 진짜 꼭 존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있어. 보면 요즘 막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밀려서 그게 점점 사라지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철학과 나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요? 대부분 어떻게 되나? 대부분 다 취업하는 거지 뭐. 그냥? 아니 그 되나? 그러니까 되나? 인문 쪽은 그 과로 관련해서 취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학과 출신이 뭐 사회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 없지. 인문 쪽에선 유일하게 경영학과가 옛날에 그나마 취직이 잘 됐다고 하는데 요즘 대학 추세 보면 다 그래서 그냥 통합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인문학부.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 다 이게 철학 이렇게 뭐 있는데 대부분 다 겸업이라고 그래도 뭐랄 거를 전공 여러 개 하는 거 이렇게. 네. 근데 우리 경영 뭐 이렇게 뭐 경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 지금은 과가 없어지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철학의 내용들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교양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막 교과목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완전히 세분화돼서 논리학 인지론 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있었어. 근데 그런 거를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 다른 교양 과목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깊이까지 원문도 막 원문과 번역본을 막 선생님이 따져가면서 이게 어떻게 생각의 틀이 바뀌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얘기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돼. 그 철학자가 생각하는 그 방식들이 있거든. 기본 원론이 있으면 그 원론에서 사회 분야에 어떻게 볼 것이며 뭐 예술 분야는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이제 그 기본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쭉 돼서 오니까 굉장히 수업 시간이 늘 재밌었어. 그런 생각을 이해하고 뭐 텍스처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나까지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거는 좀 힘들긴 했었지만 그런 것보다 이 작가가 쫙 철학자가 어떤 생각을 해왔나 오 재밌다 그러고서 진짜 언론에 들어가면 오 너무 어려워 막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나. 고등학교 때 그 윤리 시간에 배운 게 철학의 전부였거든요 저는. 근데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철학을 배우면 완전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 누가 무슨 과목이든 다. 뭐 실존주의는 그렇지. 왜 실존 생겼고 철학, 뭐 철학. 이런 생각을 가졌다. 누구, 대표자는 누구누구고 뭐 막.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게 배웠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배우면 정말로 재미있었을 것 같아. 생각하는 방법이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까지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다가왔다면 그 시간이 그렇게 괴롭거나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되게 재미있었어. 네. 이제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치. 과학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요즘 우리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뭐 과학자들에 대한 그 뭐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나왔는지 그 앞뒤 정황. 근데 나는 되게 재밌는데 가끔 드는 생각을 그걸 내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보여줬으면 과연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그때는 그냥 귀찮았을 거야. 그때는 뭘 해도 사실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야 저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재밌잖아. 공부를 저렇게 가르쳐주지 왜 저렇게 안 가르쳐준 거지 라는 생각 드는데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되게 싫어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공부라는 행위 자체가 그 시절에 뭔가 시험을 보고 이런 행위 자체가 왜 애들이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 게임으로 시험을 한번 봐보라고 애들을 그럼 아마 싫어하네요. 나중에 싫어하는 애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억지로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는 과학 다큐 같고 찾아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면 막 뭐 과학자가 뭐 어쩌고 뭐 케플러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나오면 오 저게 저렇게 나오는구나 되게 재밌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냥 그걸 뭐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너무 재밌게 그냥 받아주는 건데 이걸 만약에 내가 또 똑같이 고등학교 때로 가서 입시하듯이 이거를 뭐 케플러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뭐 뭘 조사했는지 뭐 이런 걸 뭐 수학적인 세계사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가졌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현미석 선생처럼 이렇게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세계사는 옛날도 재밌었어. 우리는 안 그랬으면 엄청 재미없었어. 우리는 완전 암기 과목이었어. 전 되게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 왜? 역사랑 세계사가 너무 재밌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 맞아. 다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저는 암기를 너무 못했거든요. 몇 년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제 때 그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수능이라는 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국사랑 세계사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문제가 합쳐졌어? 나중에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세계적으로 일어난 일이 맞지 않는 경우는 뭐 야 국사도 뭐냐 국사도 뭐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와 맞아.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과목이 스토리텔링으로 했으면 다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차라리 그렇죠. 근데 않아요? 세계사는 그게 선생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그러니까,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재미없는 선생을 만난 거야. 나는 고등학교 때 세계사 선생님이 정말 지구에서 우주까지라는 그 완전 스토리텔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했으면 얼마나 재밌겠어. 좋은 학교잖아. 좋은 학교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런대로 외우라고 하니까 일반고야 일반고. 나도 일반고 때 왜 이렇게 붙어. 왜 그랬어. 근데 선생을 진짜 누구 선생님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야 선생 중요하네 이제 또. 근데 나는 국사나 세계사를 워낙 좋아했었어. 그때도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 어, 근데 막 외우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막 시험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해오는 역사가 너무 재미있고 어렸을 때 우리 때 동화책이라고 해봐야 논픽션은 위인전밖에 없었잖아. 위인전, 그쵸. 그러니까 그 위인들이 나오는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야 나는. 재밌으면 잘했겠네요. 좋아했어. 그리고 나는 세계사 선택했어. 지리 선택 안 하고 세계사 선택해서 갔어. 좋아하는 거랑 꼭 성적이 일치되지는 그래, 않아요. 그래, 저 일치하지 않아. 물리 수업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물리 수업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이과였는데 고2 고3쯤 되면 물리 수업에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듣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렇지. 대학 포기한 애들 자고 그다음에 대학 포기 안 했어도 점수 배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력 대비 과실이 얼마 없으니까 되게 많이 자. 근데 이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막 들으니까 물리 선생이 이제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쟤는 막 어 좋아 막 말을 많이 시켜. 성적은 잘 안 나. 막 재밌게 막 대답하고 막 그러는데 성적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그러니까 시험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프랑스어가 그랬어. 나 프랑스어 되게 좋아했거든. 어, 저 되게 재밌어 있었어. 근데 그때 그 시험이 그건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애나 제2외국어로 보고 사실은 다른 애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가사 선택하거든요. 가사했어 나도. 어, 불어 선택 안 하고. 아, 세대가 가사... 다르잖아. 아니 이거. 조용해. 나 왜 그러지? 근데 무슨 얘기지? 아 진짜? 제2외국어를 그 스카이 대학은 봤는데 서강대도 아마 제2외국어로 봤을까? 근데 제2외국어 다른 대학은 안 보니까 그거는 그냥 다 애들 다 포기시키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해서 봤단 말이야. 그렇구나. 근데 나는 되게 무모하게 들었구나. 3학년 1학기까지 불어를 했어. 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2학기 때 불러서 너 그만해. 백날 해봐야 점수 안 나오니까. 어 가사를 바꾸라. 근데 나한테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배운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 그래서 난 좀 슬펐어 그때 그걸 왜요? 포기시키는데 포기시키는 어, 좀 슬펐어. 한 점이라도 더 가져가야지 무슨 소리를 하냐 막 이래서 그만해 막 그랬어 선생님. 근데 나는 사실 철학과를 다녔지만 내가 믿고 따랐던 교수님들이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진 않았거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나라는 아이는 그 성과를 절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야. 성과대로 살지는 않았어. 그거를 하지 말라 그래서 막 최후의 보루까지 가서 야 결과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만하지 그랬을 때 그래요 그럼 시험은 그만둘게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느낌? 무슨 와, 갈릴레오 갈릴레오 곤조인다이야 곤조 곤조라고 들었어. 어, 나 혼자 막 뭔가 어. 꿈을 키우면서 막 하긴 했는데 청소년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대사를 전 꿈을 놓지 않아요. 아,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돌아왔잖아. 프랑스어는 다 잊어버렸지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좋아한다고 성적이 꼭. 그러게. 그리고 나는 철학과 들어가서 철학과는 독일어지. 막 이러면서 맞아, 독일어 독일어는 훨씬 쉽대 프랑스어보다. 그래서 와 아싸 했는데 1학기에 D 맞았잖아. 유일한 D야. 유일해요? 아, 공부 잘하셨네. 여기에서 내 정말 뭐라 그럴까 슬픈 그 판단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학에는 소질이었구나. 아. 근데 독일어도 재밌어했어. D를 맞아서 그렇지. 그쵸. 암기력이 되게 좋아하네. 성적 안 맞았다니까. 재밌잖아. 나도 그랬단 말이야. 나 영어 좋아했어. 공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저는 여자 좋아했는데 연애 20대 때 잘 못하고 결혼은 했잖아.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아, 네. 됐지 뭐. 그 모닝 웃음에 예쁜 여자 이러면서 왠지 오타쿠의 냄새 났어. 숨기고 있었구만. 아니, 딱 봐도
그 이런 삶을 삶 인생 전체 자체가 어디 구석에 짱박혀서 살던 삶이기 때문에 아 모닝구지면 어떻게 깜짝 놀랐네. 근데 내 인생에서 사실 항상 그 열광하는 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 꼭 아, 남들과 맞지는 않았지만 저는 뭔가 이렇게 미쳐서 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미쳐서 산지는 않았어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미친다 그래서 막 그 대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열정을 쏟고 막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막 컬렉션을 하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컬렉션을 해놓고 되게 뿌듯해하는 그런 대상 정도 있었던 것 같아. 항상 애니메이션이던 맞아. 스타던 드라마던 영화던 이렇게 네. 뭔가 항상 컬렉션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 어 진짜 일본 배우 키무라 타쿠야 막 이런 눈동그래져가지고 다 드라마 막 보고 일본어 공부해야지 막 이런 생각 하고. 나는 걔가 드라마를 나올 때마다 좋아하긴 했는데 왜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반갑댔었어. 너무 세. 아 그래요? 못해요? 아, 약간 좀 들어본 적이 없어. 옛날에 되게 뭐 잘생겼었는데 지금 진짜 많이 늙었더라. 아, 그렇지. 관리를 안 했지. 사진 봤더니 깜짝 놀랐어. 아니 평상시에 본 적이 없다가 옛날에 아, 젊을 때 얼굴만 알고 있다가 최근에 무슨 딸내미가 무슨 연예인 데뷔했다고 맞아, 그러면서 맞아. 기사가 실렸는데 아, 이 아저씨는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동건은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그 미모를 유지하기가 장동건이랑 정우성은 진짜 어휴, 맞아요. 대단한 거 같아. 아니 정우성 얼마 전에 영화 프로그램에서 막 이렇게 나오다가 비트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비트. 그 화면이랑 이렇게 대조해서 지금 화면이랑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얼굴이 거의 안 변했어. 많이 늙었던데 내가. 아유야 그 정도면은 그 정도면 냉동인간이야. 저는 저기 고등학교 때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야 사진 까 사진 까봐. 아, 어머나 깜짝 놀랐네. 절대 동안이었구만. 아니 그때 엄청 노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니 우스갯 소리지 뭐. 진짜 젊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볼페 얘기가 다 뭔가 갑자기 이거 어디까지 온 거야 우리. 그러니까 볼프 얘기를 안 한 지 오래됐어 이미. 근데 볼프 얘기가 약간 접점들이 네. 되게 나는 오늘 볼프 얘기만 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래요? 볼프 얘기를 거의 안 하네. 아, 나는 아니 볼프 얘기 할 게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왔는데. 아 그래? 네.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말이지. 너무 어려운데 하면서 왔는데. 네. 어려우니까 나는 할 얘기가 되게 많지 않을까 싶었거든. 근데 뭐 주제별로 하나씩 더 들어갔으면은 뭐 계속 깊게 할 수 있는 것 책마다 다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좀 질문들이 많은 책이라서 뭐 죽음 그다음에 존재의 이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이거는 다 우리가 관계, 지금 얘기한 게 삶과 죽음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담겨 있고 그럼요. 다 이렇게 담겨있는 얘기예요. 근데 괜찮아요. 요새는 작업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이제 48년생이시니까 우리 엄마랑 동갑이세요. 근데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80이 넘어서도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 어, 멋있어. 초신타 같은 작가들 봐. 죽기 전까지 하잖아. 근데 또 여생을 그렇게 꼭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힐도 없이 작업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껏 한껏 작업은 많이 하시겠지. 근데 이런 그림책 작업은 이제 안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작업이 별로 안 나와. 오히려 한껏 한껏보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오히려 그런 거 같진 않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성향이 그렇죠. 사람 성향마다 다른 거니까. 나는 꼭 있잖아 약간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성표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우리나라 이성표 작가랑 약간 스타일리시 당신만의 어떤 스타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어린이 책에만 묻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림책 작가로 별로 불리고 싶은 그런 욕망도 강하지 않고 작가 그냥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로서 스타일을 그 구사하는 쪽으로 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개인전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림도 직접 판매하시고 원화 판매는 안 하고 프린팅해서 판매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리미티드로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프린트도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 어휴,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근데 그분이 요번에 서희피에서 세미나 들었을 때 60대셨대. 그 환갑잔치 하시다 61가 되신 거지. 그런 분기점이 어떤 작가로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때 세미나 제목이 진정성? 의미? 뭐 이런 거였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세련 투박하다 하여 세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뭔가 그러니까 이게 못나고 김세현 선생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못나고 거친 선이라고 하여 이것이 미적인 어떤 감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론적인 어떤 투박함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 그게 작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높은 경지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 거를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볼프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 나이 들면 이제 고민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은 많지 않은데 이제 내 작업에 대한 정의를 자꾸 내려야 되니까. 젊을 때는 돈 버느냐고 이거저거 다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고민 자꾸 하잖아요. 자꾸 수박이랑 또 연결되는데 내가 몇 번이나 볼까? 네, 내가 책을 몇 권이나 더 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그 몇 권 안에 어쨌든 정수를 뽑아서 히트작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정말 대중적 히트뿐만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뭔가 작업이 나올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근데 고민이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갈수록.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작가들이 이렇게 고민 되게 많이 하고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인가 뽑아내는 작가가 있는다 하면 초신다처럼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뭔가 하시는 그런 작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냥 막 하시겠어요. 에헤헤 이러면서. 진짜 개인적인 거 아니야? 그때그때 진짜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게 나중에 이렇게 모아보면 작품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자기 성향에 맞게 뭐 즐겁지 않, 난 즐거운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생감자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냥 정말 본능이 따라가는 대로 해야지. 안 그렇고 너무 의식적으로 갇혀서 하게 되면 인공적인 그 느낌을 벗어날 수 없고. 인공조미료 작가로 탓을 해야 MSG, MSG 남자. 작가입니다. 괜찮다. 뭐 고민을 하던 고민 없이 직관에 의지하던 정말 자기한테 충실하게끔 어떤 게 충실한 모습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작가의 본업인 거지. 나는 그게 작가의 본업이라고 생각해. 목사님의 본업이 뭐야? 기도를 하고 남한테 평안을 주는 게 직업이잖아? 작가는 끊임없이 고민한 바를 털어놓는 게 직업인 거야. 어려운 걸 갔어. 빨리 나오는 거야, 작가. 아니, 고문도 안 하고 털지도 않는데 나 어떡하냐. 이제 털어. 털어야지 이제. 이제 그만 고민하고 털어. 빚이나 털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야. 비청산 뭐 이런 거. 아직 빚은 없다오. 와. 와. 빚이 없으면 요즘은 성공. 아니 요즘은 아니구나. 빚도 자산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팟캐스트 자체가 무슨 깨달음의 과정인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책을 안 보다가 이제 뭐 숙제가 과제가 주어지면 이제 그 사람의 작가의 책을 쭉 보고 나랑 안 맞는다. 아 재밌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 머리에 똥 쌌어밖에는 잘 모르다가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밖에 모르다가 이 사람을 나머지 책을 봤는데 심각하게 고민할 지점들이 있긴 한데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작가들 책들은 왠지 좀 재미가 없어요.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뭐 되게 유명하다는 사람들, 뭐 브라운 아이드 스미스님 뭐 저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어느 지점에 아 이 내용은 되게 깊이가 있고 어느 지점이 있다라고는 모르겠는데 이야기 자체가 가져오는 이렇게 확 재미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아니 뭔 소리야. 어쨌든 어쨌든 네 볼프 형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만 뭐 썩 좋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 뭔 소리야 막터. 진짜 막터. 아 예. 저 스무곰은 볼프 엘브르흐 작가님의 책을 보면서 그림책에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야기에 뭔가 생각을 담아서 전하는 게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뭘 담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릇이 아니라 이제 안에 내용물이 음식이 뭘 담. 네, 그렇죠. 먹을 거로 또. 그거 부담 준 거지. 네. 저는 볼프 아저씨 오래 사셔야죠. 그리고 더 좋은 책, 철학의 당의 책을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책 거의 안 낸다잖아요 요즘. 종이 내주실 거야. 그 이제 뭐 한 권 정도 하나 더 하시지 않을까? 뭔가 한 권 정도 내고 이제 가시는 거야. 뭐 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더 많으실 것 같기는 해. 내가 철학가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었어. 근데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워너비야. 내가 되고 싶었던 작가의 모습을 만난 것 같아서 나는 되게 좋았어. 되게 감명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람쥐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작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 작업이 요새 별로 안 나와서 좀 아쉬워.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해서 아, 진짜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작가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왜 생감자가 하려고? 아니요. 아니 저는 안, 저는 이렇게 전 사색이 깊이가 없어서. 언제가 나올지 모르지. 깨달음의 경지에 뭐 이르르면서. 자, 이제 작업하러 갑시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네. 제발.